이 커피라는 게 관심이 계속 가지게 되면서 커피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와, 이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왔네요. 안녕하세요, 니일입니다. 오늘은 해운대에 왔어요. 해운대에 화이트콩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에드커피라는 에드커피 로스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보러 한번 가실까요? 에드 로스터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커피 기가 막히네. 스페셜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 그라인더, EK 그라인더 있고 밑에 브루잉바 그리고 오늘의 커피 메뉴판 이래 돼 있어요. 아, 당연하죠. 포두지 커피 먹으러 딱 왔습니다. 오늘 커피 하나 추천해 주세요. 프랑코 에티오피아. 괜찮아요. 에티오피아 괜찮아요. 복숭아. 복숭아. 오케이, 복숭아 콜. 아, 복숭아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복숭아 천도 복숭아입니까? 백도입니까? 황도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향 기가 막히네. 향이 좋아요? 향 엄청 좋아요. 아닌가? 아니. 향이 원래 안 올라왔었어야 됐나? 야, 엄청 내추럴하네. 내추럴.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안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앉아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 들어가는 야마나주스 하나 있고. 여기가 맥도 쓰시네. 피센스고 있고. 와, 어떠세요? 어떠세요? 오케이.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어때? 커피 기가 막힙니다. 짝꿍이 평소가 이번에 좋은 것 같아요. 비싼 곳이니까 시설이 다 비싸던데. 다 미칩니다. 인터뷰 잠시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최근 뭘 하는 거잖아. 네, 맞아 맞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드로스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왜 에드로스터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처음 가는 건가? 라면 스프? 라면 스프? 그 에드로스터즈라고 처음에 지은 이유가, 네, 사실 이름만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3개월이나? 다 등록이 돼 있던데? 맞지 맞지 맞지. 무슨 로스터리 이런 거 다 있어. 아, 특이한 거 있었습니까? 특이한 거? 진짜 울트라맨? 미켈란젤로 검색을 해보면, 네, 웬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있다. 근데 에드로스터즈라고 지은 이유가 삶에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여유를 더한다라는 마음으로 에드로스터즈라고 지었고요. 호주에서 커피 하시다 오셨잖아요. 호주에서 호주 이야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사실 뭐 호주를 가게 된 건 그냥 여행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저한테 잘 맞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여유로운 문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서 좀 오래 머물게 됐죠. 오래 머물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필요하죠. 보통은 호주 가면은, 네, 스시를 많이 말아요. 운이 좋게 그냥 처음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샌드위치도 팔고 커피도 파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커피를 못 하니까, 네, 그냥 샌드위치 이런 거 겁나 많았습니다. 덮었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오래 일하게 됐어요. 되게, 네, 오래 일을 하다가.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페이라든가 인식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호주 커피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는 건 딱 몇 개 없어요. 마텔레인. 그 왜 호주 커피가 한국에 이렇게 유명한 거죠? 성향이라고 하나? 네. 성향이라던가 스타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호주 커피를 지향하는 카페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저희 카페는 호주 스타일의 카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가 배운 환경 안에서 커피를 하는 거고, 제가 접했던 호주 커피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저도 커피를 하고 있고, 호주의 커피 스타일은 약간은 더 삶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밥 먹을 때 김이랑 김치 먹는 것처럼, 네, 호주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밀크가 들어간 커피를 많이 먹거든요. 토스트랑 커피, 점심때는 브런치랑 커피, 중간중간에 2시간마다 한 번씩 티 브레이크가 있고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2시간마다 나와요. 커피 먹으러? 와, 야, 일하다가 2시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존노. 하루에 5-6잔씩 먹는 친구도 있고, 되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대학교 때 우리 자판기 커피 뽑아 먹듯이. 사실 호주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커피로 그걸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커피 판매량이 일단 되게 압도적으로 막 기본적으로 일반 동네 카페도 하루에 최소 5kg에서 10kg 사이는 파니까. 참 저번에 얘기했을 때 들어봤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환경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2018년 제가 그분 뭐지? 시드니 지역에서, 네, 압도적으로 컵 테이스팅을 잘 하시는 야마킴이라는 친구. 야마킴.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컵 테이스팅을 배우게 됐고요. 대회도 출전을 했고, 그 이후에 로스팅도 그 친구한테 배우게 됐고,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커피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나 또 궁금한 게, 여기 애드 왔잖아요. 그럼 애드에서 꼭 먹어봐야 될 게 있어요. 애드 오시면은 사실은 핸드드립 위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드립. 그리고 밀크 베이스
커피들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어떤 거 있습니까? 플레화이트랑 피콜라 라떼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포카토를 추천을 드려요. 아포카토? 저도 호주에 처음 갔을 때 네. 커피를 별로 먹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 그래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캄포스라는 가게를 가서 거기가 워낙 이제 아포카토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아포카토 유명한 집? 캄포스 자체도 납품도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가게이기도 한데 본점 같은 경우에는 아포카토가 굉장히 유명해서 한국 워킹홀리데이 꼭 가서 아포카토를 먹는 곳이었거든요. 와.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아이스크림이랑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이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저도 그걸 먹고 아 커피가 되게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커피를 왜 마시는지 사실 몰랐는데 네. 맛있는 거 사실 많잖아요. 과일 주스 에이 너무 맞아. 맛있잖아요. 네. 그냥 커피라고 하면 조금 무겁게 생각하고 격식 있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던 거 같아요. 네. 굳이 쓴데 왜 먹을 이유도 없고 아포카토를 먹었을 때 아 이게 먹을 만하다 맛있는 음료다 뭐 생각을 했고 때문에 플레화이트를 먹게 되고 라떼를 먹고 카푸치노를 먹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러면서 좀 재밌어진 거 같아요. 이 커피라는 게 관심이 계속 가지게 되면서 커피를 했던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와. 이 자리는 코로나 때문에 왔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코로나 때문에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중국 사람이었고 상해의 스페셜티 카페, 브런치 카페를 열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고 저는 커피 쪽을 맡고 저희 매니저 형은 브런치 쪽을 맡고 해서 중국 상해로 같이 가게 됐어요. 오. 그리고 커피를 세팅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카페를 하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죠. 처음부터 저희 블렌드를 일단 만들었고 중국에 있는 생두 회사들하고 컨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생두도 받아서 테스트도 하고 중국에 있는 우유들도 가져와서 테스트도 하는 그렇게 가게 하나를 같이 세팅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가게가 실제로 굉장히 잘 됐어요. 어 그래요? 네, 이름이 뭐예요? ER 커피 로스터즈. ER 커피 로스터즈. 네, 그리고 상해 쪽에 있고 상해 딱 중심부에 있어요. 그 가면 할인해주나? 이름 얘기해주면 어? 할인해줄걸요? 뭐 이름 뭐라고 하는데요? 허니. 그래서 거기 되게 잘 됐는데 이제 계속 일을 하면 됐었는데 중국이 구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아 맞아요. 2주 되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일만 할 줄 아는데 버스도 못 타는데 아 뭐 음식점은 다 닫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잠깐 쉬러 왔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연은 거기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약간 삶의 방향이 바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드로스터즈를 오픈하게 됐고요. 제가 뭐 호주에서 배웠던 것들, 중국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 녹아 있으니 만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진짜 무섭긴 무섭다.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로 만들어버렸네. 그런 거 같아. 거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 애들 왔으니까 마무리로 피콜로 라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할 수 있는다고요? 어이. 다시 시키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아니. 처음으로 성공시켰습니다. 한 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 숟가락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거품을 떠드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했는지. 아 호주는 거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품량이 많은 거를 네. 초콜릿 파우더랑 뿌려드립니다. 떠드시고 나서 커피를 드시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일단 라떼아트 이렇게 해놔면 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여기는 애드 로스터스입니다. 해운대 오시면 꼭 오세요. 안녕. We'll be right back.